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이지만 정작 자신은 속은 뭉그러지고 까맣게 숫덩이가 되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도 지긋지긋하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다 보니 몸도 성할 리 없죠.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며 살까요? 지옥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끔 분란을 일으킨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니 내려놓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한 명이지만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의 자아, 그리고 부정의 자아, 이렇게 둘이 있죠.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이두 자아는 우리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재미없고 지긋지긋하고 속상하고 괴롭기만 하다면 부정의 자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내 자신을 몰아치고 물어뜯고 비난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자아에게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비결, 첫 번째, 기대하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늘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기대를 접을 수 있나요? 특히 자신이 애정을 듬뿍듬뿍 쏟았던 배우자, 자식, 그리고 친구에게는 내가 해준 만큼 상대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기대만큼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이 들고 마음에서 미움이 자라죠.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대해 주시자고요.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돌아올 게 없으니 야박하게 대하면 또내 자신이 불편하니까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말기.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실망할 게 없으면 아플 마음도 없죠. 나를 내려놓는 비결, 두 번째, 원망하지 말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연놈들에 대한 원망, 어렸을 적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 우정을 배신한 친구에 대한 원망, 연락도 잘하지 않는 그 매정한 자식들에 대한 원망,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원망, 다 부질없고 지난 일들입니다. 지난 일들을 붙잡고 마음이 아파해봐야 또 아까운 세월만 흘러갑니다. 지난 일에 대한 원망은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미나게 살 것인지, 행복해질 것인지만 생각하시자고요. 에이, 극간연놈들 다 천벌을 받아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천벌을 받을 겁니다. 다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나를 내려놓는 비결, 세 번째, 자책하지 말자. 남의 탓하지 말고 먼저 내 탓을 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남 탓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균형을 잃지 말고 남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챙겨보라는 말씀입니다. 과하게 자책해 버릇하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온갖 실수투성이고 자기 환멸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이, 그래. 그건 내 실수가 맞아. 실수 인정했잖아. 그리고 다신 그런 실수하지 않기로 했고. 그럼 됐지, 뭐. 아니, 남들은 그 정도 실수도 안 하고 살아? 신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자책으로 좌절해 있는 자신을 이렇게 좀 다독여 줘야 합니다. 용기를 강하게 북돋워 줘야 된다고요.
실수하니까 사람인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비결, 네 번째, 감사일기를 쓰자. 사소한 것에 눈을 돌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고 마치 저주라도 받은 인생 같지만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이렇게 복받은 인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와 결별하는데 가장 특효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 떠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감사합니다. 또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파파홍의 영상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또 저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하십시오. 많이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나를 내려놓는 비결 다섯 번째, 좋은 것만 생각하자.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자아하고 한 편을 먹고 같은 편이 돼서 힘을 합쳐서 뭐든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와 내 자신을 아주 종종거리게 애타게 만드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에서도 미소 짓는 얼굴만 보이고 친절한 사람들만 마주치게 됩니다. 또 모두가 믿음직스럽고 모두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요즘 저는 내려놓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 동동 구르고 자책하고 밤잠 설치고 억지로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제 자신을 몰아붙이고 곁에 있는 사람도 다그쳤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일로 자책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내 몸에 있던 병도 어느덧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진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좋아진 자신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